가을이 다가오니까는 이게 목수국이, 야, 이렇게 벌레가 엄청 먹어요. 먹는 친구들이 있고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지금 먹는 친구들은 입이 지금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됐죠. 아, 이렇게 벌레들을 갖다 이제 좀 제거를 해주고 있긴 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와, 여기 위에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친구 보이시죠? 지금 이제 이런 개통들은 잘 먹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병, 충해, 저항성 부분에서 해충 저항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먹히지 않는 친구들도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그 전에 이제 지금 정도의 감상 포인트가 이 색깔이죠. 이렇게 그 붉은 색이 이렇게 들어오는. 근데 저쪽에서 정말 예쁜 붉은색을 하나 찾았어요. 한번 저쪽으로 찾아가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인데요. 꽃이 일단은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마치 그 아나벨 수국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소형종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친구가 있고요. 이 옆에 있는 친구는 꽤 많이 피는 걸로 괜찮네요. 사실 지금 모두 다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오래되더라도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라버리기도 하죠. 자, 정말 예쁜 친구 제가 볼게요. 이게 색이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분홍색에 가까운 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야, 정말 꽃도 좀 작고 아나벨처럼 작고 예쁘고, 그리고 입이 지금 싱싱해요. 전혀 벌레가 접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이. 근데 이제 지금 이건 새로 난 것 같고 아래에 입은 한번 털렸네. 그러더라도 근데 꽃이 정말, 꽃색이 정말 그 멀리서 보면은 되게 그 선녀 같다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많이 피면 좋을 텐데 한번 그 잘 피워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지금 10월 중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재개화가 되고 있는 목수국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